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애독하시는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쓰여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또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조그만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수첩을 펼쳐보게 되니 사람들의 명단이 가득 적혀져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족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던 분들의 이름이 쭉 순서대로 적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다른 칼라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한 20명 정도 적혀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거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네 아버지 기도수첩이란다. 기도수첩. 그래서 매일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짚어가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셨단다.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뒤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뭡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랬더니 예, 그것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 마치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의 이름이란다.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기도 수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아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예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인생의 상한 마음과 또 상하고 깨어진 삶의 치유의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삶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기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치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치유받았다고 생각했고 원수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생각하는 순간 다시 미워지는 거죠.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화가 나는 겁니다. 안 보고 말지, 안 보고 말지, 잊어버리지 하는데 그건 온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기도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것이고 회개하면서 그분에게 찾아갔을 것이고 그분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과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회복이나 또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오늘 적어도 7명의 제자들 정도가 오늘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되는 일이 없구나, 되는 일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할 일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직업인 어부를 내가 다시 잡았지만 다시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한 어부가 되었을 때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 삶을 바라봅니다. 마음도 만신창이고 삶도 깨어지고 잡히는 물고기는 없고 정말 실족하고 또 낙심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단시간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도무지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그들은 치유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상하고 망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정말 오늘 고통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삶, 너무나 허무하고 또 공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치유와 삶의 회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과 마음과 꿈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물고기도 못 잡고 절망에 있었을까? 그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다 충족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 충족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사랑의 관계 회복을,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관계를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삶이 엉망이 되고 깨어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치유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큰 죄의식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부끄럽게 했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판석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동자가 마주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감옥에서 계셨다면 기회가 있을 거죠. 감옥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님 죄송했습니다. 제 마음은 안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맨 마지막 날 장례할 때 관이 이제 나갈 때에 우리 가족 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그분에게 해야 될 말을 꼭 놓치신 분들은 그 관을 붙들고 꼭 얘기하라 그래요. 붙들고 관에다 손 얹고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사죄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이래야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주 잃어버린 제자들은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며 평생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은 평생 무거운 죄의 짐을 안고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즐거워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예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의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을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그 미량이라는 영화는 참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반기독교적인 어떤 영화다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역설적으로 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 내용 속에 하나의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신의 역을 맡은 전도연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고 또 바람 피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미움과 또 불쌍함,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막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아들, 어린아들 준이를 데리고 가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또 원망, 또 아들이 정말 고통받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미친 듯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죠. 교회를 나가서 나는 참 세상에서 이렇게 기구한 여자가 있을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통곡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통곡하고 울면은 일단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자기의 인생의 아픔과 서러움들을 교회에 나와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참 믿음이었는지, 그가 어떤 자기의 아픔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괴범을 용서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훌륭했죠. 그래서 유괴범에게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잡혀있는 유괴범에게 찾아가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내가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그 유괴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해야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결말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했다고 저는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도소에서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서 따위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시내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화냐라 떠나서 저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용서의 부분입니다. 위선적인 용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만나면서 또 가족과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사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삭개오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이유, 그 증거는 뭡니까? 그가 재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여겼지만 그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 강제로 빼앗은 것의 4배로 갚겠다는 이 약속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제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십자가 무서워서 다 달아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 고향으로 달아나와 버렸는데 사랑하나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주님은 진실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주님 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을 보면요, 처음 베드로를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을 때 너무나 유사한 두 가지 장면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고기를 또 많이 잡게 되는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도망가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 동일하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다 하니까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숨는 것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달아나는 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죄인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나간 죄의식 속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기 두려워서 도망갔을 텐데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예수님께 더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큰 죄를 짓고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주일날 도무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용서받는 비결이고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삶이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들 한자리 높여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한계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믿음은 이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 자녀가 꼭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꼭 이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였고 이 근거를 붙들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에 나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십일조 드리면 복 받는다니까 십일조도 드리고 열심히 누가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제자들처럼 집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근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공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 시몬이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은 참으로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죠. 베드로와 시몬을 같이 부르셨지만 오늘 이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너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하고 개명을 시켜주시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라는 아주 축복의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갑자기 본인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왜 옛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짠합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부관계가 아주 깨어지고 3년, 10년, 20년 살면서 막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고 한번 얘기 시작하면 너 잘못한 거, 내 잘못한 거 끝도 없이 나올 정도로 상처투성이 된 부부, 우리는 부부관계 도무지 해결될 수 없어. 우리는 도무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는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갑자기 연애할 때 처음 불렀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시 출발합시다. 시작! 너무 늦었어요? 너무 당한 게 많아요? 난 평생 못 잊어. 자다가도 깨어나서 막 화를 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에도 계속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정말 저도 많이 물들었구나. 너무 많이 저도 변해가는구나. 어쩔 수 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심으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그 순수했던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이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부르신 이름은 다시 출발하자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거를 자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라. 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과실이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세 채 네 채가 되고 내가 거부가 되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지 자신도 모르고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울면서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병실에서 울부짖었던 그 아플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라. 떡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진 걸 기억하라. 아무리 너희가 잘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없고 아무리 편안한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옛날처럼 조그만 교회 있을 때 부르짖어 밤에 기도하면 옆에 이웃집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편히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한 음식 먹고 차 편안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으실 때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었지만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래의 이름을 이 시간에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아니고 어느 회사 뭐 회장님이 아니고 어디 뭐 유명한 부자의 이름이 아니고 지식인의 이름이 아니고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은혜로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마음이 상했는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그들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사명으로 끝나고 자신들의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울 때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였을 때 어깨에 딱 피고 제자 행세를 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질병에서 낫고 춤을 출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떡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던 그분이 돌아가시자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방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랜 고통이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책을 읽다가 미국 동부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꽤 유명하신 분인데 뭐 그분의 목회 초기에 고통당했던 이야기들을 참 읽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이 다 정말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정말 믿고 다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자들의 배반과 성도들의 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만신창이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나는 지옥 속에서 살았다. 나는 날마다 은퇴를 생각한다.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날을 후회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개척교회 20년, 30년 미자리교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만신창, 너무나 아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참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가져요. 적어도 연희동 서대문구에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재미있게 혼자 해요. 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미자립교회 쭉 다니면서 저 암흑의 원천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냥 양복 한 벌씩 다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받는 사람 받겠지만 아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 잘난 체 하는구나.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들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가까운 게 쪼개갖고 가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30년 했는데 여전히 교인은 10명이 안 돼.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힘든 거죠.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일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되는 분명한 이유 10가지를 대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냐?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세 번 물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너희도 양을 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사명,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 가족이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왔구나. 내가 시댁을 갔는데 시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저런 봉사를 할 때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내려놓을 때 오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싫어가지고 또는 성도님과 다퉈가지고 내가 이 일에 그냥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네.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네. 한 아이들 붙들고 이 아이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주방에서 일하시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뭐든지 일을 해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여러분, 인생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사명이라고 생각지 않고 사상으로 받은 거예요. 사상, 신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이 나라를 통일하시고 식민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해주실 거야 라는 사상과 신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상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철학과 사상 때문에 신념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상과 신념의 열정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사명. 사명은 내가 좋아서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 때 우리의 생애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오늘 제자들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실종했기 때문에, 또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 가지 이유의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깨어지고 병들고 망가진 마음과 삶에서 치유받고 다시 활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